대학을 어떻게 읽는가? 대학을 읽는 법입니다. 대학을 읽는 법. 같이 보시죠. 주자가 쓰신 글이에요. 주자왈 어맹은 수사문답하야 난견요령위원이와 두 대학은 시 증자술 공자설 고인위학지 대방이요. 이 문인이 우전술 이명기지라 전후 상인하고 채통도구하니 완미차서하야 지득 고인위학소향하고 각독언행하면 편의입이니 후면 공부 수다나 이 대체 이입의니라. 이렇게 있어요. 첫 문장이죠.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맹은 논어와 맹자요. 논어와 맹자는 수사문답하야 일에 따라서, 그죠? 일에 따라서 어떤 한 사건에 따라서 문답을 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공자님께서 인을 물으면은 제자가 인을 물으면 공자님께서 대답하시고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난견요령위원이와 한 일에 대해서 문답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요령을 난견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기가 어렵다. 전체 학문하는 요령이라든가. 요점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어와 맹자는 수사문답해서 쭉 처음부터 차례대로 그 논리정연하게 쓰여진 글이 아니고 일에 따라서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요령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난견 요령이원이와. 그런데 유 대학은 이 오직 이 대학은 시, 증자술. 이것은 증자께서 기술하셨다는 거예요. 증자께서 기술하셨는데, 무엇을 기술하셨냐면, 공자설 고인 위학 대방요. 공자님께서 설하신 옛사람들의 위학, 학문하는 큰 방법. 그러니까, 공자께서 옛사람들의 학문하신 큰 방법을 설하신 내용. 그렇죠? 공자설 고인 위학지대방. 이것을 증자술, 증자께서 기술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대학이라는 책은 공자님께서 옛 선현들이 학문하는 큰 방법을, 위학지대방을 설하신 것을 증자께서 기술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이 문인이, 그 문인들이 우전술, 또 전하여 기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기지라 그 뜻을 밝혔다. 그러니까 증자께서 기술하신 내용을 다시 또 문인들이 또 그것을 전술해서 우전술 또 전술해서 그 취지 그 뜻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 상인하고 앞과 뒤가 전후가 서로 인하고 채통도구하니, 채통이 다 갖추어졌으니, 모두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도자는 모두란 뜻이죠. 모두 갖추어졌으니, 완미차서하여, 이 책을 완미해서, 완미. 이 완자는 희롱할 완자인데, 아주 그이 깊숙이 이 책에 대해서 이 터득을 하면 있으래요. 완미차서하여, 이 책을 잘, 완미해서 지득 얻는다는 거예요. 알고 얻는다. 무엇을 고인위학 소향하고, 옛사람들이 학문하는, 위학, 학문하는, 학문함에 있어서 향한 바. 그러니까 학문을 어디를 목표를 두고 했는가, 옛사람들이 그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각독
똑 음양하면, 그리고 나서 노노와 맹자를 읽으면, 그리고 나서 노노와 맹자를 읽으면은 변이이빈이 바로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노노와 맹자에 접근하기가 쉬우니, 후면 공부 수단화, 뒤에 할 공부죠. 후면 뒤에 할 공부가 비록 많지만 이 대체 큰그 본체는 큰 줄거리는 대체는 이 의인이라 이미 소개된 것이다. 이미 소개된 것이다. 그러니까 대학을 읽으면은 옛 사람들이 학문화 하면서 향했던 바를 지향했던 바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노노와 맹자를 읽어 나가면은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이이빈이. 그러니 이 대학 이후에 노노 맹자 읽고 뭐이 시서역 뭐 여러 가지 사서삼경을 다 읽어야 하는 후면 공부가 비록 많지만은 이 대체이빈이라 큰그이 본체가 큰 체가 대체가 이미 소개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대학의 효능이 그렇다는 말을 지금 한 겁니다. 간저 일서 우 좌여 간 음행 부동하니 음행 중엔 지일항사 시일개 도리라 여 맹자설 이니처엔 지치 이니 상설 도리하고 공자 답 안연이 극기 복례엔 지치 극기 복례 상설 도리어니와 약 대학은 각지 통설이라 논기 공용지 극이 지어 평천하라 연이나 천하 소이 평은 각 선수 치국이요 국지 소이 치는 각 선수 제가요 가지 소이 재는 각 선수 수신이요 심지 소이 수는 각 선수 정심이요 심지 소이 정은 각 선수 성의요 의지 소이 성은 각 선수 치지요 지지 소이 지는 각 선수 경물이니라 그랬어요. 한저일서 이 책을 보는 거예요. 이 저자는 이 저자예요. 이 저. 이한 책을 보는 것. 이 대학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우 좌여 간 음행 부동하니. 또 자연이 여간 음행 노노와 맹자를 보는 것과 더불어서. 부동 같지 않은. 그러니까 이 대학이라는 책을 보는 것은 노노와 맹자를 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으니 어맹 중에 노노와 맹자 중에는 지 단지 지자죠. 다만 지자요. 다만 지 일항사시일개돌이라 다만 한 가지 항의 일에 바로 하나의 도리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에 한 개의 도리를 설한 것이 노노와 맹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소래요. 맹자설 이니처엔 맹자가 인의를 설한 곳에는 이소래요. 맹자설 이니처에는 지치 인이 상설 도리하고 다만 인이상에 나아가서 도리를 설하셨고 그러니까 인이를 설한 곳에는 다만 인이에 입각해서 그 이치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또 공자답 안연이 극기 복례엔 공자께서 안연에게 극기 복례로 답해 주신 곳에는 소리죠. 안연이 문인하니까 인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께서 극기 복례의 위인이니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그 말이에요. 안연 문인한데
자왈 극기복례 유인이 일일 극기복례면 천하 귀인을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안연이 인을 물은 것에 대해서 극기복례로 답하여 주신 것에는 지치 극기복례 상설 도리원이와 다만 어디에 나갔다는 거예요? 극기복례 상의 도리에 나아가서 설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뿐이다. 그런데 야 대학은 이 대학과 같은 책은 각지 통설이라. 이것은 통합해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통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항사시 일개도리를 얘기를 한게 아니라 이것은 모든 그이 육아의 이론을 통합해서 설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기 공용지 극이 그 공용의 지극함을 그 효과 효용의 지극함을 논함이 지어 평천하라. 어디에까지 이르렀냐면 천하를 공평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야. 연이나 그러나 천하 소위 평은 천하가 공평하게 되는 것은 먼저 각 선수 치국이요. 먼저 오름지기 나라가 다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천하가 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것은 나라가 다스려지려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먼저 모름지기 제가요 가정을 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을 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요. 또 가정이 가지런하게 되는 것은 먼저 모름지기 몸이 닦여져야 되는 것이요. 철대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지소이수는 몸이 닦여지는 것은 먼저 마음이 닦아져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요. 또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은 각 선수 성이요.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뜻이 성실해지는 것은 각 선수 치지요. 먼저 그 지식 아는 것을 지극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지 알물 지극히 해야 되는 것이요. 지지소이지는 그 알미 지극해지려면은 모름지기 먼저 경물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하느니라 그래요. 경물은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이제 따져서 들어가는 거죠.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 경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이쭉그 천하평서부터 치국 제가 그죠? 신수 정심, 성의, 치지, 경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삼각목 우리가 거의 여덟 가지 우리 아까 그 경일장에 읽었죠. 삼각형 팔조목이라고 그러는데 삼각형은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죠 평소에. 그다음에 팔조목은 경물, 치지, 거꾸로 해서 성의, 정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가 팔조목이 되는 거죠. 삼강령 팔조목이 이 대학의 가장 뼈대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통설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약 대학은 통합해서 설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용의 극이 천하평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그 천하평은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경물치지 성의정신 수시제가 치국 경천하에 여덟 단계를 거쳐서 달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후가 상인하고 채통이 도구되어 있는 책이 바로 대학이다라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명은 수사문답에서 난견유령이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일항사 일개도리 를 설했기 때문에 논어와 맹자에서는 전체적인 큰 내용의 이 요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 문답에 한 가지의 도리를 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채통이 다 갖춰져 있어서 사물을 공부하는 경물서부터 천하평에 이르기까지 모든 체제가 다 여기에 들어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대학은 시미학 강목이니 선덕 대학하야 입정 강령하면 타선은 개 잡설 제2허라 통득 대학 묘하고 거간 타경이라야 방견 득 차시 경물 취지사며 차시 성의 정신사며 사며 차시 제가 치고 평천하산이라. 대학은 위학 강목이니 학문하는 강목이니 선덕 대학하야 먼저 대학을 읽어서 입정 강령하면 그 강령을 세워서 정하면 입정하는 그 강령을 세워서 정하면 타선은 다른 책들은 개잡설 제2허라 모두 다 잡설 이게 여기서 잡설은 이제 쓸데없는 말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섞여 있는 그 설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설들이 제2허라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대학 속에 다 내포가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그 경전의 내용들이 다이 대학 속에 다 이렇게 포섭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은 큰 강목을 세우는 것이다. 네? 그래서 통득 대학교하고 대학을 통득교, 통달한다는 거예요. 통득교, 대학을 통달하고 나서 대학을 확실히 알고 나서 거간 타경이라야 다른 경을 보아 나간다는 거예요. 보아 가야 방견 바야흐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뭘볼수 있냐? 방견득까지 방견득 차시 경물 취지사며 아 이것은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경물 취지의 일이며 또 이것은 차시 성의 정심사며 이것은 성이 정심의 일이며, 차시 수신사며, 아, 이것은 몸을 닦는 일이며, 차시 제가 치고 평천하산이라, 이것은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공평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다. 라는 것을 방견득, 바야흐로 알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전에 쓰인 내용들을, 경물취지 성의 정신 수신제가 치우평창화 8조목에 이렇게 배대를 하면은 다그 속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아, 이 일은 경물취지의 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성의 정심의 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신의 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제 치우평창화 일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경물취지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그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게 경물이고, 그 다음에 취지는 그 알물 하나하나 쌓아 나가서 지극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직공부라고 그래요. 지, 알지, 직공부. 그 다음에 성의 정심, 이것은 마음을 성의, 성실하게 하고, 또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런 공부죠. 또 수신 몸을 닦고 이것은 행이라고 그래 지행 이게 경물취지가 지면은 이건 실제로 우리가 실행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행공부라고 그러죠 행. 그다음에 이 제가 치고 평천하 이거는 이 지와 행을 우리가 통해서 닦은 내용을 미루어 간다고 해서 추행이라고 그래요. 추행. 가정에 미루어서 행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정치를 하는데 미루어서 행하고 천하의 도를 펴는데 행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추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행, 추행 이렇게 나중에 나눠 볼 수가 있는 일이에요. 보시면은 그 다음 문장이요. 금차 숙독 대학하야 자학 간가하고 각이 타서 진보고하라. 지금 차 또한 숙독 대학하야 대학을 아주 익숙하게 읽어서 지금 우선 이 대학을 익숙하게 읽어서 자 간가하고 먼저 간가라는 것은 실험 가짜죠. 사이에 있는 실험, 그러니까 우리 요즘 얘기하면 이렇게 선방 같은 거예요. 이런 그이 빈칸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대학을 익숙히 읽어서 뭘 이렇게 구분해서 넣을 이 빈칸 같은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간가하고 각이 타서 진보고하라. 다른 책으로서, 다른 책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까 어맹, 논어와 맹자, 다른 이제 경전들을 읽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진, 메울 진짜요. 보충하고. 메워나가라는 거예요. 메워나가, 메꾸어 나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대학은 이 간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물, 취지, 성의정심, 치국평천하 이렇게 8개의 빈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른 책들로 다른 책에 돼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빈칸을 메워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큰 강목 그다음에 강령을 정하는 책이라는 게 그래서 이 대안이라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는 대학은 시, 통원, 학지, 초종이요. 중용은 지, 시, 지, 본원, 극지, 천이라. 대학은 이것은 바로 통원, 통틀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했냐? 학지, 초종. 배움의 시작과 끝을 통틀어서 언급한 책이라는 거예요, 대학은. 그러니까 학의 초종을 통틀어서 언급한 경전이고, 중용은 시, 이것은 직, 가르쳤다는 거죠. 무엇을 가르친 책이냐면, 본원 극치처, 우리 본원, 근본되는 그 원천의 지극한 곳, 우리 그 마음의 근원이 되는 본심의 지극한 곳을 가리키는 그러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정성성자를 얘기를 하죠. 성자는 천도다, 성지자는 인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 그 본연의 본래 지극한 도를 말하는 것이 중용이고, 그 다음에 이 대학은 학문하는 처음과 끝을 통틀어서 총괄해서 말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하는 순서가 아까 여기 보면 경물, 취지, 성의정신, 수신제가 치국평천 이렇게 쭉 단계별로 발전해 나가잖아요. 8단계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초는 경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종은 공부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요? 평천화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죠. 문역 전간 일서인된 이 하위선인이 있고 왈 손독 대학하면 가견 고인 위학 수말 차제하니 불비 타서라. 타서는 비일시소원이요 비일인속이니라. 물어본 거예요.
묻기를 이렇게 전간일서 오직 한 책만 보고자 한다면 하위성으로 무엇을 가지고 먼저 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직 한 책을 먼저 공부를 한다면 무슨 책을 가지고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why 이게 자문자답한 거예요. 선덕 대학하면 먼저 대학을 읽으면 선덕 대학하면 먼저 대학을 읽으면 가견 볼수 있다는 거예요. 뭘볼수 있냐? 고인 위학 수말 차지하니 옛 사람들이 학문하는 수말 처음과 끝, 그죠? 수말 시작과 끝. 그다음에 차례를 볼수 있으니 굴비 타서라 다른 책에 비교할 것이 못 된다는 거야. 다른 책에 비할 것이 아니다. 이 책을 보면은 옛 사람들이 학문하는 그 수말 차제 시작과 끝과 그 순서 차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타서는 다른 책들은 비일시 소원이요. 한때 말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까지 수미일관되게 한꺼번에 단계별로 이렇게 한 번에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차가 여기저기 있어갖고 그것을 다 그냥 모은 책이라는 거죠. 또 비일인속인이라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다른 책들은. 그렇죠? 노맹자 다, 이 공자, 맹자, 제자들이 쭉다 이제 여기저기서 모아서 선생님한테 들은 것들을 이제 기록한 책이잖아요. 또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죠. 뭐 시경, 서경 뭐 이런 것들도 다 한때 말한 것이 아니라 다 여러 사람들이 말한 것. 그것도 또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편집을 해서 기록해서 만들어 놓은 책들이죠. 그런데 이 대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일시소원이라는 거예요. 한때 만들어낸 거고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증자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쭉 경물치지 성의정신수지가 이걸 연결해서 학문의 차제 수마를 질서정연하게 딱 편집해서 만들어낸 일시소원이고 또한 사람이 또 기록한 것이 된 거예요. 이 대학은 다른 경전과 다르다는 내용이죠. 또 우알 간 대학엔 고시 착 축구 간 거나 야수 선통독 전문 교수기라야 광호종두 자세관이니 약전불식 전문대에 의하면 편간전두역 난입니다.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왈 또 말씀하셨다. 간 대학엔 대학을 볼땐 호시 착 간 거나 그 쪼출 축자요. 그한 글귀 굵기를 따져가면서 따라서 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주 하나하나 이 자세하게 따져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야가 종지사도 안 오고 문장 처음에 올 때는 또뭐 이런 식으로 쓰여요. 또 모름지기 선통독 먼저 통독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엇을 전문 아까 우리가 그이 성독한 것이 경일장 경문이고 나머지 전문으로 돼 있어요. 전십장으로 돼 있어요. 전문. 그 전문을 교숙이라야, 이 교자는 하여금 교자예요. 익숙하게 하여야,
그러니까 전문을 그냥 통독해서 익숙하게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굵기를 하나하나 따져가서 따지면서 보아야 되지만은 또 먼저 이 전문을 익숙하게 통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방, 바야흐로 호 좋다는 거예요. 종두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 종두 처음을조차서 자세간 자세하게 보는 것. 그것이 좋으니 약전불식 전문대회하면 만약에 전 불식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문대의를 전문의 큰 뜻을 아주 전혀 모르면 이 소리야. 편간전도영란입니다. 그 앞부분을 보는 것도 간전도요. 그앞 머리를 보는 것도 역란이라 또한 어려울 것이다. 또한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학을 볼 때는 하나하나 글꼴을 따져서 봐 나가야 되지만은 먼저 전문을 한번 쭉 통독을 해서 익숙하게 한 이후에야 처음부터 자세히 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야지 이 내용을 알수 있지. 전문의 대의를 모르면은 이 앞부분을 잘 읽어나가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의 내용을 통독해서 일단 익숙하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 또 따져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5알 또 말씀하시기를 상욕 작일설 교인하노니 지장 대학하야 일일 거독 일편하야 간타 여하시 대인지학이며 여하시 소학이며 여하시 명명덕이며 여하시 신민이며 여하시 지어 지선고하야 일일 여시독하야 원래 읽으면 자견 소위 온고의 지신이라 수시 치신하야 일일 간득 신이라야 방득이니 각 불시 도리 해신이요 단 자가 적의 의사 장장지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말씀하셨어요. 상 일찍이 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작 일설 교인하오니 내가 한 가지 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의 설을 지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노니 지장 대학하야 다만 대학을 가지고 일일 거독 일편하야 하루에 한 편씩 읽어 나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편씩 읽어 나가면서 간타 여하시 대인지학이며 저 어떤 것이 대인의 학이며 또 여하시 소학이며 어떤 것이 소학이며 여하시 소학 어떤 것이 소학이며 또 여하시 명명덕이며 어떤 것이 명명덕이며 어떤 것이 신민이며 여하시 지어지선 어떤 것이 지어지선인가 그것을 보아서 일일 여시독하야 날마다 이와 같이 읽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읽으면 달이 오고 날이 가면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가면서 여기서 무엇이 어떤 것이 대인의 학이고 어떤 것이 소인의 학이고 소학이고 어떤 것이 명명덕이고 신민이고 지어지선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이렇게 읽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스스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되느냐? 소위 온고의지신, 이른바 온고의지신이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이른바 온고의지신이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고의지신이라는 것은 옛것을 우리가 원축해서 하나하나 익숙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새로운 것을 터득하는 것을 우리가 온고의지시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저절로 보게 될 것이다. 아, 온고의지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다.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시지신하야. 모름지기 새로운 것을 알아서, 그죠? 모름지기 새로운 것을 지신, 알아서. 일일 간득신이라야. 날마다 새로운 것을 얻어야. 날마다 새로운 것을 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방득이니, 화요로 얻는 것이니, 각 불시 도리 배신이요. 이것은 뭐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가 새롭게 풀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자가는 자기를 얘기해요. 자기 적의 의사. 다만 자기의 의사가 장장지신이라. 장장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의사가 자라나. 의사가 이 익숙해서 좀더 이제 깊이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의사가 자라나서 새로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가 깊고 넓어져서 새로운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지, 도리가 새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도리는 항상 그대로겠죠. 이치가 갑자기 뭐 새롭게 바뀌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그 도리를 파악하고 깨닫는 나의 의사가 장장지신 그렇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화하면은 그 다음 문장 보죠. 독대학에 초간에 야지여차독이요 후래에 야지여차독이로 돼 지시 초간 독득엔 사 부려 자가 상간이라가 후래 간숙하면 견 허다설 수착 여차주요 부려 차주 자 부득이니라. 독대학에 대학을 읽을 때 처음이죠. 처음에도 지여차독이요. 이와 같이 읽고 후래 야지여차독이로 돼. 그 다음에도 다만 여차독 이와 같이 읽되 지시 초관 독득엔 다만 처음 읽을 때에는 이 소리예요. 사 마치 뭐뭐 같다는 거예요. 불여 자가상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그이 내용이 나랑은 별 상관이 없이 없다 이렇게 여겨지다가 후에 간숙하면 그 후에 익숙하게 보면 후에 간숙하면 견 보게 될 것이 되는 거예요. 허다한 설. 허다한 말씀이 수착 여차주요. 모름지기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요.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요. 불여차주 자부득이니라. 이와 같이 하지 않아서는 이 소리요.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자부득. 안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이 대학에 나오는 그 모든 그 허다한 여러 가지 설들이 아 이게 처음에 볼 때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이 여겨지다가 다음에 익숙하게 보면은 익숙하게 읽으면은 모든 설들이 아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 보게 될 것이 되는 거예요. 보게 될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랑 상관이 없는 듯이 여기지다가 아 이것을 익숙하게 보면은 아 여기에 한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 되는 거예요. 독서에 불과 탐다하니 당차이 대학 위선하야 축단 숙독 정사하야 수령 요료 분명이라야 방과 개도 후단이니 간제 2단에 각 사량 전단하야 영문의 연속이라야 각 불방이니라. 독서에 책을 읽을 때에 불가탐다. 많은 것을 탐해서 많이 읽으려고 해서는 불가 안 된다는 거야. 많은 것을 읽으려고 해서는 안 되니. 당차이 대학 위선하야. 마땅히 대학을 처음 우선해서 읽는데 축단, 그 단락을 쫓아서 숙독, 아주 익숙하게 읽고 정밀하게 생각해서 그 단락단락마다 익숙하고 정밀하게 읽고 생각해서 수령 모름지기 하여금 요료분명이라야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이 깨달아야 그이 글의 내용을 분명하게 깨우쳐야 이설이죠. 분명하게 알아야. 바야흐로 각 개독 후단이 그 다음 단을 바꾸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락단락마다 익숙하게 읽지 않고 그 다음 단락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단을 지금 읽는 단부터 먼저 분명하게 숙독 정사해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깨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단 공부를 후단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간제 2단에 그 제2단의 단락을 볼 때에는 각 사량 전단을 또 사량 전단 그 앞에 단락을 잘 헤아려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문의 연속하야 하여금 글의 뜻이 연속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을 읽을 때는 또 앞단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서 아, 이 다음 단이 왜 이렇게 쓰였나 하는 것을 문의가 어떻게 돼서 연속이 됐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생각해서 해야 각 불방이라 그래야 무방할 것이다. 불방. 무방할 것이다는 거죠. 앞뒤 문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분명히 알면서 그 다음 단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좀 어렵네요. 대학 읽기가. 또 물었어요. 문 대학 초통에 방요독 논어한데 왈차비가 하니 대학 초통이면 병호 착심 정독이니라 전일 독시엔 견득 전하고 미견득 후면하며 견득 후하고 미견득 전면이러니 금식득 대강 채통이면 정호 숙관이니 도차서 공심이면 즉 용박이니라.
또 묻는 거예요. 아, 대학을 초는 조금 소리예요. 약간 통하는 거예요. 대학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읽어서 약간 통함에 방 노독 논어한데 이제 그 다음에 논어를 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이제 좀 읽어서 통했으니까 이제 논어를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왈 차, 미가하니. 이것은 아직은 읽어서는 안 된다. 미가, 불가하다. 이 소리예요. 불가하니, 대학 초통이면, 대학이 조금 통하면, 정호, 착심 정독이니라. 바로, 착심, 마음을 붙여서, 이, 드러나다 할 때는 저자예요. 근데 이제, 다할 때는 착으로 읽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에 착 붙여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읽는 것이 좋다, 이게. 대학을 조금 통했을 때, 이때가 바로 마음을 붙여서 정독할 함이 좋을 때다, 이런 거죠. 정호. 전일 독시에, 전날에 읽을 때에는 견득 전하고 미견득 후견하며 전면 앞을 보고 미견득 후면 그 뒷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견득 후하고 뒤를 보고 미견득 전면이라니 전면은 보지 못하였는데. 그러니까 앞면만 보고 뒷면을 못 보고 또 뒷면을 볼 때는 앞면을 못 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득 대강 채통이면, 지금 대강 큰 강목과 그 고귀한 그 채통을 지금 알았으니, 그러니까 대학을 초통했기 때문에, 대학을 어느 정도 통했기 때문에 그 대학의 대강과 채통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지금 바로 정호숙관이 지금 바로 익숙하게 보는 것이 좋은 이소래. 지금 바로 익숙하게 보는 것이 좋을 때다. 그러니 독차서 공십이면 이 책을 읽는 공이 깊어지면 이소래요. 독차서 이 책을 읽는 공이 깊어지면 즉 용박이니라 그 작용, 쓰임이 넓어질 것이니라. 즉, 용박이니라. 그래서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 속에 윤화정이라는 자가, 윤화정이 전 2000 반년에 방덕 대학 서명관이러니 금인은 반년에 요독 다섯으로다. 모차, 요, 인, 독, 차는 시, 여하오, 연, 차서, 각, 부다이, 규모, 주비, 일센이라. 범, 독서에 초, 1항에 수착, 10분 공부료면 제2항엔 지비, 득, 8구분 공부요. 제3항엔 변지, 비득, 6, 7분 공부라. 소관, 독, 점다하면 사통관이니 타서는 사착, 부득, 다 공부니라. 옛날에 석에 윤화 정이 견 이천 선생을 뵌 지 반년 만에 있으래요. 반년 만에 방덕 대학 서명관이러니 그 대학과 서명을 볼수 있었는데 서명은 장행거 장자 장행거 선생이 쓰신 내용이죠. 이 대학과 서명을 볼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지금 사람들은 반년에 유독 다소서로다. 지금 사람들은 반년 만에 많은 책들, 다소서 많고 적은 책이라 많은 책들,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한다는 거야. 반년 만에 지금 사람들은. 옛날에 윤하적은 이천 선생 문화에서 반년 동안 공부를 해서 대학과 서명 이 정도를 봤는데, 지금 사람들은 반년 만에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한다는 거야. 뭐는 주자를 가리켜요. 내가 우선 모차 내가 우선 요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시 여하오 어째서인가? 내가 이 대학을 먼저 읽어야 된다고 이 강조하고 이러는 것은 왜 그러냐 이런 거죠. 연차서 각 부다. 이 책은 부다. 분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은 분량이 많지 않죠. 그러면서도 이 규모 주비 규모가 도로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규모가 도로 주로 도로 완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라는 거, 이런. 때문이다. 이 책이 분량은 많지 않으면서도 규모가 주비하기 때문인 것이다. 범독서에, 무릇 책을 읽을 적에 초일항에 처음에 수착 10분 목면, 첫 번째 일항에 모름지기 10분의 공부를 붙이면 제2항엔 12 득 89은 공부요. 두 번째 항에 나아갈 때는 89분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89분 공부를 쓰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열의 노력을 들였으면은 그 다음 항을 나갈 때는 80~90%만 노력을 기울여도 이제 뜻을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제3항엔 변지 비득 6~7분 공부라. 그 다음엔 또 이제 공력이 쌓여서 60~70%의 공력만 들여도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간, 얼마간, 독, 점다하면, 차츰차츰 읽기를 많이 해나가면, 이소래요. 소간, 독, 점다하면, 사통관이 저절로 관통하게 되는 것이니, 통관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다이 전체가 꿰어서 이게 두루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타서는 불착, 부득 다 공부니라. 다른 책을, 이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책 읽을 때는 부득 다 공부, 많은 공부, 많은 공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자, 불착 부득 다 공부니라. 이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여기서 그 대학에서 공력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대학을 먼저 읽기를 권한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주자가 쓴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요. 간 대학에 사견 대지하야 내급 타선이라 반 간시에 수시 굉장 대단하야 분작 소단하야 사자 구구를 불가 용이 반과요 상시 암송 묵사하야 반복 연구하야 미 상구 시엔 수교 상구하고 미 통투 시엔 수교 통투하고 이 통투 후엔 변효 순숙하야 직
그때 불사 색시에 색시에도 차의 상제 신용지간하야 구견 불거라야 방시 차 일단 료하고 우환 일단 간이니 영여 차 수단지 후엔 심한 미숙하야 가 공부 생력 시에 변점 등력이다. 간대하게 대학을 볼때 사자는 기다리다는 거죠. 견대지 큰 뜻을 대지를 보기를 기다려서 내급 이에 다른 책에 미쳐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대큰 뜻을 대학이 내포하고 있는 대지를 보기를 기다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책에 미쳐나가야 된다. 다만 볼 때에 단 간시에 숱이 경장 대단하야 모름지기 다시 대단을 가지고 큰 단락을 가지고 모름지기 다시 큰 단락달락 나뉜 그 내용을 가지고 분작 소단하야 다시 소단으로 나누어서 작은 단락으로 나누어 만들어서 분작 작은 그러니까 큰 단락을 가지고 다시 작은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자 구구를 불과 용이 방과요. 자자구구를 한 글자 한 구절 한구 이런 것 자자구구를 불과 용이 방과요. 그 용이하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이 방과 그냥 허투루 쉽게 지나쳐버려서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될 것이요. 상시, 항시, 암송묵사하야. 그이 내용을 암송하고, 묵묵히 생각해서, 암송하고, 묵묵히 생각하고, 또 반복 연구해서, 반복, 계속 반복, 반복 연구를 해가지고, 위상구시엔, 상구라는 것은 입에 오르는 거예요. 입에 오르기 전에는 소리예요. 입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암송 묵사가 잘 되면 상구가 되는 거죠. 저절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안 해도 입에 그냥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구라고요. 입에 오른다. 격물치지 성의정지 수신자가 치국동참아 쭉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뭐 상구 입에 붙여서 쭉 이제 암송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아직 입에 붙지 않았을 때는 수교상구하고 모름지기 입에 붙도록 하고 입에 오르게 하고 또 미통투시엔 그 내용에 대해서 투철하게 이해를 못했을 때 통투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했을 때는 수교통투하고 그 내용을 분명히 알게 하고 통투하게 하고 이통투후엔 그 내용을 통토한 뒤에는 변효 순숙하야. 아주 순수하고 익숙하게 하기를 요해서, 요해서, 즉대, 바로 기다린다는 거죠. 곧바로 뭐뭐, 함을 기다린다. 불사색시에도, 사색하지 않을 때에도, 그러니까 곧바로 사색하지 않을 때에도, 차의 상제 심흉지간하야. 이 뜻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심흉지간. 마음속에, 마음과 가슴 사이에 항상 간직되어 있어서, 구견불거라야. 구견, 몰고 보낼 견자예요. 불거. 이것을 마음, 그러니까 심흉지간에 간직되어 있는 이 뜻을 몰아내 버리려고 그래. 구견. 밖으로 내보내려고 해도
그것이 불과 가지 않아야. 그러니까 아주 마음속에 항상 그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야 바야흐로 방지차일단이라고. 그래야 이 일단을 마치고. 그러니까 그한 단의 내용을 아주 통토해 가지고 반복 연구해서 아주 투철하게 알고 익숙하게 해서 이것이 내 마음 속에 저절로 딱 이렇게 간직돼서 몰아내 버리려도 가지 않을 정도로 그한 단에 대해서 완전히 요해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서 체득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한일단 간이 또한 단을 바꾸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단락을 바꾸어 보아야 할 것이니 영, 여, 차, 수단, 지구엔 이렇게 하기를 이와 같이 하기를 몇 단락을 한 뒤에 몇 수단, 지구엔 이렇게 한 단락씩 확실하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한 단락 몇 단락을 나아가면 유수래요. 심한 이숙하야 마음이 편안하고 이치가 아주 익숙해져서 심한 이숙 마음이 편안하고 이치가 익숙해져서 가 공부 생력시에 공부를 하는데 생력, 힘이 좀 이제 덜 드는 것을 생력, 덜 드는 것을 느낄 때,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이 공부를 해 나가는데, 이렇게 힘이 좀덜 든다 이거죠. 아까 이제 맨 처음에 10분 공부가 하면 그 다음 단은 8, 9분 공부, 그 다음 단은 6, 7분 공부라고 그랬죠. 그렇게 점차 공부하는 힘이 이제 덜 드는 것을 그것이 느껴질 때에 변점 등력이라 점차 등력 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공부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또 보죠. 우월 대학은 시일계 강자니 이금각요 진교 타실이라 여 타설 경물엔 자가 수식어 경물 후 진교 타실 차기요 성의역 연인이 약지독득 공각자 하면 역무익연이라 또 말하기를 이 대학은 시일계 강자니 하나의 강자 이건 이제 빈칸이라는 소리예요. 빈칸 하나의 빈칸이니 강자니 이 금각 요 진교 타실이라 지금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하여금 메꾸어서 진 메꾸어서 실꽉 차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학은 하나의 빈칸이니 이 빈칸을 다른 것으로 하여금 꽉 채워서 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 타설 경불엔 예를 들면 저 경물을 설할 때에는 타설 경물엔 저 경물을 말한 때에는 자가 수시고 경물 후 진교 타실차기요 자신 내가 모름지기 거 경물 후에 경물을 실천한 다음에 내가 사물의 이치를 좀 한번 연구해 본 다음에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진교 타실차기요.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메꾸어 꽉 차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물을 말한 그이
강좌 그 빈칸에는 내가 실제로 이제 경로를 실천해 보면서 그 칸을 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의 여견이니 성의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 소리예요. 성의도 또한 그러하니 약지 독득 공각자면 만약 다만 독득 공각자 공각자는 빈 껍질이에요. 껍데기 각자죠. 빈 껍질만 읽는다면 빈 껍데기만 읽는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 빈칸을 메우는 실천을 안 하고 빈 껍데기인 이 글만 읽는다면 역 무익이 아니라 또한 유익함이 없을 것이다. 유익함이 없다. 유익함이 없다. 독대하기 기재 간타 오너리오 정욕 험지어 심여하니 여호호색 오악취를 시험지 오심하야 관응 오선 오악 여차호와 한거위 불선이 시 과유 차호와하야 이류 부지어든 즉 용맹 분약 불이라야 필요 장진이니라 금 부지 여차하면 즉 서자서 아자하니 하익지유리요 그렇죠? 독대하기 대학을 읽는 것이 기재 어찌 뭐뭇에 있으리오예요 기재 뭐뭇에이냐? 간타 언어를 저 언어를 보는데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이 대학을 읽는 것이 언어를 보는데 있으리요 이 소리예요. 이 언어를 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욕 바로 험지어 심여하니 이것을 마음에 어떠한가? 어떠한가를 증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 증험해야 해요. 바로 글을 읽으면은 그 내용이 바로 내 마음에 잠깐만요. 갑자기 어디 갔지? 컨트롤 Z 누르면 돼요. 잠깐 이게 딱 어디 갔어? 컨트롤 Z 누르면 바로 돌아가야 되고. 잠깐만요. 다시. 여기죠. 대학을 읽는 것이 어찌 저 언어를 보는데 있겠느냐. 정욕 험지어 심여하니 바로 내 마음에 어떠한가를 욕험지 증험해야 하는 것이니. 그죠? 여호호색 오악취를 험지 시험지 오심하야 마치 호색을 좋아하고 또 나쁜 악취를 싫어하는 것을 시험지오심하여 내 마음에 시험해서 내 마음에 시험을 해가지고 관응 호선 오악을 여차호와 과연 내가 선 좋아하기를 선 좋아하고 호선 오악 그다음에 나쁜 것을 싫어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 과연 내가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호색, 색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선을 좋아하는지, 정말 악을 싫어하는 것처럼 내가 나쁜 냄새를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마음에 시험을 해서, 한거위 불선이,
과연 내가 이제 능히 그렇게 하는가를 시험해 보고 또 한거 위불성 한가할 때 한가함에 거처할 때 선하지 불선을 행하는 거예요. 불선을 행하는 것이 시과유차후하야 과연 내가 이러함이 나에게 있는가 해갖고 스스로 반성을 해서 이루 부지어다 하나라도 이루지 못함이 있으면은 이루 부지어다 즉 용맹분약불이라야 용맹하게 분발해서 뛰기를 그치지 않아야 그러니까 용맹하게 분발해서 자기 수양하기를 그치지 아니해야 필요장진이라 반드시 큰 진전이 있는 것이다. 반드시 큰 진전이 있는 것이다. 금 부지여차하면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할 줄을 알지 못하면 있어요. 그러면 즉 서자서 하자니 책은 책대로 그죠?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서자서 책은 책대로 아자 나는 나대로 책과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책에 좋은 글이 아무리 있어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일 것이니 하익지으리요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무슨 유익함이 있으리요 그렇죠? 우알 모일생에 지간득 저 문자 투하야 견득 전연소 미도철거라 온공이 작 통감하고 온 평생 정력이 진제 차서라 하더니 모 대학에 여견하노니 선수 통찰하야 방가독 타선이라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일생에 지간득 다만 이 문자를 보아 이 문자를 보고 이 통했다는 거예요 통투해서 견득 얻었다는 거예요 뭘 얻었냐 전현소미도처라 전현들이 도달하지 못한 곳 미쳐 보지 못한 것을 곳을 얻어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학을 통해서 문자를 아주 이 투철하게 이 통투해가지고 이 대학에 대해서 전현들이 도달하지 못한 곳을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온공이 작 통감하고 사마온공이 통감을 짓고 말하기를 평생 정력이 진제차서라는 내 평생 정력이 모두 이 책에 있다. 라고 했는데 모 대학의 주자인 내가 나도 대학에 있어서 여견하노라 이 사마온공이 통감을 지은 것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정력이 이 대학에 다 있다 라고 주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 대학의 여견하노니 내가 대학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노니 선수통찰하야 먼저 모름지기 이것을 통해야 이 책을 대학을 통달해야 방가독 타선이라 바야흐로 다른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우알 이천이 구일 교인에 선간 대학하시니 나시엔 미 해설 이러니 이 금유 주석하야 각 대단 분효료하니 지제 자세가 아니니라. 또 말했다는 거예요. 이천 선생이 구일 교인의 옛적에 사람을 가르치실 적에 먼저 대학을 보게 하셨으니 나시엔 그때에는 이래요. 그 당시 때에는 미해설 해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금유 주회하야 지금 주회를 해가지고 각 대단 분효하니 아주 그 큰 단락이 나뉘어져서 아주 명백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된 것을 느끼니
지지의 자세가 아니라 다만 자세히 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애가 달려 있어서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게 잘 해설이 돼 있으니까 다만 그것을 자세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월 간 대학엔 사축장 이회하여 선장 본문 염득하고 차장 장구 내해 본문하고 우장 홍문 내참 장군이라 수축 일영 기득하여 반복 심구하여 대타 흡협하여 기축 단 효득 이어든 각 통간 온심관이라. 또 말하기를 대학을 볼 때에는 우선 축장 장마다 이회를 하서 장마다 이회를 해서 선장 본문 염득하고 먼저 본문을 가지고 염득하고 생각해서 얻고 차장 다음에 장구를 가지고 내해 본문하고 가져와서 본문을 풀고 본문을 해석하고 또 우장 홍문 내 참 장군이라 또 그것도 안 되면은 다음에는 홍문을 가지고 와서 장구를 참고해서 수축 일령 기득하여 모름지기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모름지기 하나하나 기억을 해서 반복 신구하여 반복해서 찾고 연구하여 대타 흡협하여 그 모든 것이 다 흡협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무젓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물이 스미듯이 점차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이 거기에 아주 익숙하게 되는 거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무젓기를 대 기다려서 기축단 효득이어든 그 이미 그 단락마다 아주 분명하게 깨우쳤으면 각 통관 온심관이라 또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시 통합해서 보고 그것을 온축해서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단한단 분명히 깨우쳐서 읽는데 본문 그 다음에 장구 그 다음에 홍문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아주 반복 연구해가지고 분명히 깨우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또다시 통합해서 봐서 보면서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조금 남았는데 마저 보시죠. 우월 대학 일선은 유정경하고 유장구하고 유홍문하니 간내 간거면 불용홍문하고 지간장구 편묘요 구지면 우지간정경 편묘요 우구지면 자유일보 대학이 제하 흉중하야 이정경역 불용을이라 연이나 불용 뭐 허다 공부면 역간 모저 불출이요 불용 성현 허다 공부면 역간 성현 저 불출이니라. 또 말하기를 대학 이 한 책에는 대학일서는 정경이 있고 그 다음에 장구가 있고 또 홍문이 있으니 간내 강도면 보아 나가면 불용 홍문하고 홍문을 사용하지 않고
지간 장구 편녀요. 다만 장구만 보고 보아도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오래되면 우지간 정경 편녀요. 그 정경만 보게 될 것이요. 또 오래되면 그 자유 일부 대학이 제아 흉중하야. 그 다음에는 그이한 권의 그 대학이 내 흉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있게 되어서 이 정경력 불용이라. 그 다음에는 정경도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경 또한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이 홍문도 필요하고 장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경 이 본문이요. 그 내용이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오래오래 하나하나 다 익숙하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 일부 대학이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정경도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불용 뭐 허다고 보면 그러나 나의 그 허다한 공부를 쓰지 않는다면 역간 모조 불출이요. 또한 나를 보는 것도 간 불출한 건못 본다는 거예요. 또한 나를 보는 것도 못볼 것이요. 불용 성현 허다 공부면 그 성현들의 허다한 공부를 쓰지 않으면 역간 성현 저 불출이나 그 성현을 보는 것도 되지 못할 것이다. 성현도 또한 보지 못할 것이다는 거예요. 우아해 대학해 본문 미상자를 홍문 중에 상지하니 차종도 축구 이회하야 도불통쳐든 각간하라. 홍문은 내 주각지 주각이니라. 또 말하기를 대학해 본문 미상자를 대학을 해석한 본문을 해석한 것이 해 본문 미상자를 그 상세하지 못한 것을 홍문 중에 상지하니 홍문 가운데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니 대학의 본문을 해석한 것 중에 상세하지 못한 것을 홍문 중에 해석했으니 이 소리예요. 우선 종도 처음부터 그 구절을 글귀마다 이해해서 도불통쳐든 그 통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이 소리예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구를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통해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때 보아라는 거야. 그때 보아라. 홍문은 내 주각지 주각입니다. 그 홍문은 그 주각 각주에 또 각주를 간 것이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에는 홍문을 봐라 이 소리입니다. 모해서의 불합태다일세 우선준비학자하야 위타설의설요하니 소위 치득학자 간득용이료니라. 모해서에 내가 글을 해석함에 너 불합태다는 너무 많이 해석하는 내용을 쓰는 것 그것은 그 합당하지 않게 생각했다 얘기야. 너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쓰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선 준비학자야. 우선 배우는 자들에게, 학자, 배우는 자들에게 대비하게 해서, 위 타설 의설요하니, 의문하는 그 설을, 의문을 가설해서, 가설해가지고 설명하였으니, 소위 치득학자, 이것은 치득학자,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간득 용이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는 사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의심나는 의문을 가설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것은 배우는 자들이 보기 용이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의문서를 가설해서 해설을 해놨다는 거죠. 홍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설, 모설, 대학 등 분략설하야 사인자 치사라 하니 차사 대부연이라. 인지위학이 지쟁계 긍여불공이니 타약 불공향절이면 야격 불의 치사요. 타약 금향 자일견이면 자연 유미하야 유상 유미하리라. 사람들이 인지 다만 내가 대학 등을 그이 간략하게 설명해서 사인 자치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스스로 생각을 다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이 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대학을 해석하는데 그냥 약설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다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있는데 차사 대부련이라 이 일은 매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은 매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인지위학이 사람들의 학문하는 것이 지쟁계 긍여불공이니 다만 긍여불공 즐겨하는가 아니면 즐겨하지 않는가 그것을 다툴 뿐이니 그것만 따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타약 불공향절이면 저들이 만일 이 속으로 이 학문하는 속으로 향하기를 불공 즐겨하지 않는다면 이 공부하기를 이 대학을 공부 하나하나 아주 깊숙이 공부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약역 불의 치사요 간략해도 또한 불의 치사 다그 생각을 극진히 할 줄을 모를 것이요. 타약 긍향 차일변이면 저들이 만약 이 한쪽으로 향하기를 긍 즐겨 한다면 이 일변도를 향해서 공부해서 아주 깊숙이 농구하기를 즐겨 한다면 자연 유미하야 자연이 재미가 있어서 유상 유유미 아니라 상 유유는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 소리예요. 상세할수록 더욱 맛이 있을 것이다. 더욱 재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파고들면 들수록 더 재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독대학법을 쓰고 있어요. 이게 좀 문장이 긴데 제가 빨리 그냥 해석만 해드렸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게 또 이제 송나라 때 그때 당시에 한문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그 고전 한문하고는 또 틀리고 요즘 또 백하하고도 틀리고 문장이 좀 이제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해하시고 글의 문법이라든가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든 내용을 충실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세요?